네, 안녕하세요. 남PD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방송학교 방송 영상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모아보는 Q&A 영상인데요. 제가 아는 게 좀 부족해서 진짜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 바로 허가탄 선배님이신다. 안녕하세요. 허가탄입니다. 와! 오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방송 영상과에서 배우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방송 영상과에서는 우선 주된 촬영, 편집, 음향, 조명, 연출 등을 다양하게 배우지만 주로 촬영, 편집, 연출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배울 수 있는 과입니다. 그러면 방송 영상과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단체적으로 같이 ITQ와 GTQ 사진기능사를 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은 다 같이 배우긴 하지만 다른 건 거의 개인적으로 그냥 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영상과 실습실이나 기자재 같은 걸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습실은 주로 컴퓨터로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맥실에는 맥 컴퓨터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하여튼 실습실은 다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고 기자재 또한 제가 아는 거는 매년 새로운 기자재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학년별로 이렇게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기자재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영상과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은 어떤 게 있나요? 영상 제작 기초, 시나리오, 방송 콘텐츠 제작, 영화 감상과 비평, 영화 콘텐츠 제작, 사무 관리도 배우고요.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도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고를 통해서 방송 영상과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기회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좀 약간 현장 체험이라 그래야 되나? 방송국 같은 데도 많이 가서 좀 경험을 해보고요. 관련 이렇게 강사 분들이 오셔서 좀 설명도 들을 수 있는 좀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영상까지 오고 싶어하는 신입생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근데 저희 학교가 가면 갈수록 경쟁률이 좀 심해진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좀 나름 열심히 좀 준비하고 면접 같은 것도 준비하고 성적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좀 편하게 들어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상 방송 영상과 Q&A 영상이었고요. 이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허카탄 선배님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방송 영상과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연락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잠깐만. 네, 영상과 한번 실습실을 한번 둘러볼 건데요. 일단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상 제작실이라고 있어요. 우리 학교 딱 유일하게 영상과만 딱 맥을 쓰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과 실습실인데 이렇게 보시면 모니터도 애플 딱 이렇게 돼 있고 키보드도 이렇게 돼 있고 마우스 한번 제가 켜볼게요. 이제 맥실 있고 한번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촬영 때문에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게 그 말대로 딱 스튜디오예요. 여기 왼쪽 장비는 저 이거 입학 설명 때 설명 들었던 건데 옛날에 쓰던 아날로그 장비들이고 여기 있는 장비들은 이제 이번에 새로 바뀐 디지털 장비입니다.
설명 뭐라고 드려야 될까요? 이건 한번 비춰주시죠 한 번씩. 제가 영상과가 아니라서 설명드릴 건좀 없지만 뭐 옛날에 방송반이나 그런 거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무슨 장비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도 예전에 쓰던 장비들인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저기 스튜디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지미집도 있고, 그리고 조명도 있고, TV에 모니터에 이렇게 딱 스튜디오 촬영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다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긴 또 크로마키가 설치되어 있고요. 와, 이렇게 캠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지미지만 그냥 지금 캠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가만 할수 있어요. 네. 조명도 설치돼 있고. 제가 배웠던 게 아니라서 이건 조작할 수가 없네요. 한번 여기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딱 저기 오네요. 딱 방송 시작했는지 뭔지 확인할 수 있고, 밑에는 바로 마이크 XLR 선이나 여러 가지 등에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긴 또 캠코더가 있는데, 저희가 장비가 아니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번엔 오픈 세트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스튜디오인데요. 아니, 잠깐만. 네, 여기는 오픈 세트장인데요. 오픈 세트장은 방송 시스템과랑 방송 영상과랑 같이 쓰는 실습실인데, 여기서 방송 영상과는 여기 보시는 세트장들이 있어요. 세트장을 따로 KBS였나? 거기서 협찬해서 따로 줬다고 합니다. 안 열리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도 다 협찬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과 실습실을 좀 둘러봤는데요. 실습실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는데, 따로 소개해드릴 강조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개를 소개해드렸고요. 여기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허가탄 선배님 오픈 채팅방이나, 그리고 남피디 오픈 채팅방이나, 그리고 서울방송고등학교 방송영상과과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